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어제 한인이 소유한 멀티유닛 하우스에 누군가가 무단 점거해 거주하고 있는 황당한 사건 보도해드렸는데요. 여기에는 치밀한 계획이 있어 보입니다. 가짜 세입자가 집을 점거하게 된 과정과 배경, 그리고 향후 유사 사건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봅니다. 이유수 기자가 심층 보도합니다. 집이 무단 점거된 상황. 우선 주위 이웃들에게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Realmente yo no sé qué pasó, pero de repente miré la persona que estaba dentro, alguien más, pero yo no sé qué pasaría. 그는 바로 옆에 살고 있는 두 번째 집 입주자가 무단 점거된 세 번째 집에 오가는 것을 봤다고 전했습니다. 이 두 집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 정황은 이렇습니다. 두 번째 집에 살고 있는 입주자가 세 번째 집에 무단 거주하고 있는 사람과 관련이 있다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실제 무단 거주하고 있는 세 번째 집 남자가 경찰에 내민 계약서는 바로 옆집의 임대 계약서에 이름만 바꾼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두 집을 들여다보면 구조도 크기도 다릅니다. 원래 책정된 임대료 역시 다릅니다. 그런데 위조된 계약서에 적힌 임대 금액은 바로 옆 두 번째 집 입주자의 임대 금액과 같습니다. 매니지먼트 측은 두 번째 집 세입자가 유명 대학에 다니는 법대생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입주할 당시에는 별다른 의심을 하긴 어려웠다고 합니다. 불우한 가정 환경을 딛고 명문 법대에 진학해 비영리단체에 거주비 지원까지 받고 있는 성실한 법대생으로만 알았습니다. 학생들이 대부분 이제 렌트비를 두 달치 디파짓이나 렌트비를 낼 형편이 안 되니까 패밀리 서비스라는 데서 그분 디파짓하고 렌트비를 이제 보조를 해줬어요. 장학생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세 번째 집 거주자의 지금까지의 행동도 이상합니다. 누군가의 법적 지원 없이 하긴 어려운 행동이라는 겁니다. 서류를 전달을 저 사람들한테 이제 노티스를 전달을 하거든요. 문을 안 열어줘요. 노티스를 안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나중에 가면은 이제 못 받았다, 몰랐다. 피해 매니지먼트 측은 추가적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건물 상단에 CCTV를 설치했습니다. 세입자랑 이런 분들도 당연히 보호를 받아야 되지만 제가 여태까지 벌어서 만든 대책도 집주인으로서 권리들도 지켜줘야 된다고 생각하죠. 집주인은 현재 세 번째 집 거주자를 상대로 강제 퇴거 조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장기화될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차피 사기를 치려고 작정을 하고 들어온 사람이기 때문에 일반 에빅션처럼 순수히 나갈 것 같지, 3개월 안에 순수히 나갈 것 같지는 않고 장기화가 될 거라고. 세입자 보호가 매우 철저한 캘리포니아주, 또 LA시의 경우 세입자가 체납이나 계약 위반을 하더라도 건물주가 바로 강제 퇴거를 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무단 점거와 같은 이번 상황은 강제 퇴거 조건이 더욱더 성립되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강제 퇴거라는 의미는 뭐냐 하면은 정식적인 리스 계약서가 있을 때, 그때 강제 퇴거가 가능한 거예요. 이거는 정식 계약서가 없잖아요. 과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무엇일까? 두 번째와 세 번째 집 거주자에게 위조와 사기 혐의로 민사소송과 함께 임시금지명령, 즉 TRO를 청구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최선입니다. TRO가 훨씬 빠르죠. 왜 그러냐면 TRO는 우리가 예를 들면 오늘 civil action을, 그러니까 forgery and fraud로 civil action을 오늘 넣고 내일 TRO로 들어갈 수가 있다고. 하지만 소송을 위해서는 세 번째 집 거주자가 내민 계약서가 가짜임을 증명하는 충분한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세입자의 권익 보호를 우선시하는 캘리포니아주, 그리고 LA시 정부. 누군가 법의 허점을 역이용할 경우 이 같은 피해는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임차인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빈집 관리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할 시기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남가주 한국학원 이사회가 투명한 재정 내역 공개를 약속해놓고 이면에는 비공개 서약을 요구하는 앞뒤가 맞지 않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 지원금을 받아온 단체의 재정이 비공개로 유지돼야 하는 이유가 대체 무엇일까요? 김경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윌셔 초등학교 부지 임대 문제가 불거진 이후 공관 교육 영사는 지속적으로 한국학원 이사회를 상대로 학원 모든 수입과 지출 내역에 대한 열람을 요구해왔습니다. 당연직 이사 자격으로 두 명의 회계사와 함께
한국학원의 재정 실태를 정확히 들여다보겠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러나 당초 어제로 예정됐던 열람을 앞두고 이사회 측 변호인이 한 장의 서류를 보내왔습니다. 남가주 한국학원 이사회는 당연직 이사인 영사에게 내부 정보를 외부에 발설하지 않겠다는 항목에 서명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비공개 서약서, 열람한 재정 내역을 일체 외부로 발설하지 않겠다는 내용에 서약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단지 열람만 가능하고 사진을 찍거나 하드 USB 등의 복사, 저장도 안 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외부에 유출될 경우 당연직 이사인 교육영사가 책임져야 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열람을 통해 재정 운영상의 문제나 비리가 발견되더라도 이를 공개할 수 없다는 말이 됩니다. 공관 측이 즉각 서약서에 서명을 거부하면서 한국학원 이사회의 재정 내역 열람은 또다시 무산됐습니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봐야 될 여러 가지 자료에 대해서 어떤 불법 행위가 발생을 하더라도 공개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해석될 여지가 있는 그런 문안을 저한테 사인을 희망을 해왔고.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사회는 앞서 지난 10월 16일 지면 광고를 통해 2016년 8월 1일부터 2019년 7월 30일까지 수입과 지출 내역을 공개했습니다. 모든 것을 한인사회에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취지였는데 그래놓고 공관 측에 비공개 서약서를 보냈다는 것은 선뜻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지면 광고에 공개된 내용도 사실 단지 숫자만 적혀 있을 뿐 구체적인 설명은 빠져 있습니다. 년별로 하면 그게 한 장도 모자라요. 그냥 저희는 그냥 보기 좋게 합해서 한 거군데 저도 사실은 그걸 내면서 이해하기도 좀 힘들고 아무튼 요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돈에 대해서 정말 너무너무 클리어해요. LA 총 영사관은 재정 보고서를 보면 지출이 누락된 부분도 있고 지출되지 않은 금액이 명시돼 있는 등 구체적인 지출 내역에 차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IRS의 그 텍스 신고할 때 제출한 그 통계 수치하고도 상당히 많이 다릅니다. 전체 금액은 맞는데 세부 항목별로 누락된 것도 있고 짜 맞춰진 것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남가주 한국학원 이사회는 LA 총영사관 반응에 논의 후 조율해 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LA 총영사관 측은 오는 화요일 비대위와 함께 재정보고서 문제를 논의 후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남가주에 고온 강풍으로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새들리치 산불도 완전 진화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추가 산불도 발생했습니다. 어제 저녁과 밤사이 LA 카운티 산간지대에는 시속 50마일 이상의 강풍이 불었습니다. LA 다운타운을 비롯해 해안가에도 시속 40마일에 육박하는 강한 바람이 일었습니다. 일부 지역은 나무가 뿌리째 뽑히기도 했습니다. 강한 바람과 더불어 다음 주부터는 폭염도 예상됩니다. LA를 비롯해 남가주 전역이 주말을 넘기면서 90도대 중반에 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리버사이드와 LA 북부 지역은 일부 100도까지 예상됩니다. 고온 강풍으로 인해 산불 진화도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현재 진화율이 68%인 실마 지역 새들리치 산불은 주말이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산타바바라 지역에는 추가 산불도 발생했습니다. 리얼로 명명된 이번 산불은 현재까지 450여 에이커를 태운 가운데 진화율은 20%에 그치고 있습니다. 한편 국립기상청은 강풍이 오는 20일 일요일까지 산타바바라 카운티에 걸쳐 북쪽에서 북서쪽으로 불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지난 4월 시애틀 구글 캠퍼스 공사 현장에서 크레인이 쓰러져 4명의 목숨을 앗아간 사건에 대해 워싱턴주 당국이 명백한 인재라고 발표했습니다. 벌금과 함께 형사상의 책임을 묻기 위한 수사에도 착수했습니다. 박시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4월 워싱턴주 시애틀의 구글 캠퍼스 현장에서 크레인이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해 4명의 사망자를 포함해 모두 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일이 있었습니다. 워싱턴주 노동건설국은 당시 일어난 사고에 대해 수사를 진행해 왔으며 어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워싱턴주 당국은 사고 당시 크레인을 조종하던 인부가 충분히 피할 수 있었다는 결론을 짓고 해당 회사에 벌금 부과와 함께 형사 기소를 위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Morrow was the lone expert
the qualified person on the job site for these manufacturer's procedures. A willful violation is issued when an employer either knowingly ignores rules, safe practices, or was indifferent to workplace safety. Morrow's penalty for this one serious violation is $70,000. 당초 모로우사는 바람에 의해 크레인이 넘어졌다는 주장을 펼쳐왔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주장에 의심을 품고 있었으며 수사 결과 인부가 제조업체의 지침과 다르게 크레인 마스트의 섹션을 고정하는 핀을 조기에 제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ach 40-foot interval, they had removed the pins the entire length of the structure, except for one pin and sleeve, and in one spot we found one sleeve only. So all of the pins and sleeves had been removed from the structure except for the one, and then one sleeve only. 한편 크레인이 넘어질 당시 최고 시속 25마일의 강풍이 불고 있었으며 크레인의 분리 작업 도중 일부가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크레인은 지나가던 차량 6대를 덮쳤으며 차 안에 있던 2명과 철골을 조립하던 인부 2명이 현장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KBS 뉴스 박수문입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오늘 새벽 LA 남쪽 컴튼에서 규모 3.7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연방지질조사국은 오늘 새벽 12시 19분 컴튼 블루버드와 알라메다 스트릿 코너에 지하 15마일 깊이의 진앙으로 규모 3.7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명 재산 피해는 보고되지 않은 가운데 이번 지진은 오렌지 카운티와 샌프란도 밸리에서도 감지됐습니다. 남가주에서 50대 한인 의사가 1200만 달러 상당의 메디케어 사기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54살의 도널드 이 씨는 메디케어 수혜자들에게 거짓 진단을 내리고 불필요한 시술을 한 뒤 거액의 비용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씨의 최종 선고 공판은 내년 3월 열립니다. 백악관 청원 사이트 위더피플에서 진행 중인 도쿄올림픽 우길기 사용 반대 청원 참여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까지 청원에 동참한 인원은 7만 1,262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10만 명 이상이 동참해야 백악관의 공식 답변을 받을 수 있는데 마감일인 24일까지 2만 8천 명 이상이 참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연방준비제도가 금리 인하의 종료 시기를 논의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오는 29일과 30일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릴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후로는 금리 인하를 중단하는 쪽으로 무게가 실리는 기류입니다. 앞서 연준은 지난 7월과 9월 각각 0.25%포인트씩 기준금리를 내린 바 있습니다. GM 노조의 파업이 최소한 일주일 더 이어질 전망입니다. GM 노사가 향후 4년간 유효한 잠정 합의를 이룬 가운데 노조 측은 최종 비준일인 오는 25일까지 파업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